인간에게 병을 주시고 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다 그러면? 평등하게 다 골고루 잘 살게 해주시고 이래야 되는 건데.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찾은 걸 한번 들어볼래? 이유를? 예. 예수님 말씀도 말씀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사랑하게 해주시는데 왜 인간에게 병을 주시고 왜 고통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 다 평등하게 다 골고루 잘 살게 해주시고 이래야 되는 건데. 나도 담벌나. 그렇게 아니 그 하나님의 진정성에 의문이 들어요. 저는 저희를 사랑하시는 내가 그 질문을 내가 했었어. 요 몇 주 전에 내가 손자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어. 근데 폐렴에서도 의사 말로 이렇게 좀 질이 나쁜 폐렴이라고 치료가 좀 오래 걸린다고 그런데 그 말을 심각하게 안 하더라고. 그냥 쉽게 우리도 뭐 심각하게 안 들었어. 왜? 한국의 의료 수준 정도에서 그 병에 안 죽는 거 알거든. 뭐 조금 약 더 쓰고 시간 조금 더 걸리나 마나지 그때만 안 죽어. 우리 교회에서 아프리카 말라위 뭐 루안다 이런 데 하거든요. 거기는 태어나서 5살까지 사망률이 10%. 10명에 한 명은 죽어. 옛날에 우리도 그랬어. 말라위의 영아 사망 원인 1등이 무슨 병인 줄 알아? 에이즈? 말라리아? 그 2등, 3등이야. 1등 아니야. 뭐예요? 말라리아, 장티푸스? 감기. 설사. 물이 좋지 않으니까. 물이 나쁘니까. 근데 이게 한국에서 이렇게 되면 그건 그렇죠. 웃기는 거잖아. 설사를 애가 왜 죽어. 근데 거기서는 설사 때문에 죽는다고. 내가 그냥 생각했어. 우리 진욱이가 말라에서 태어났으면 저건 죽었다. 100% 살릴 길이 없어.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봐. 내 손자는 태어나보니까 한국이야. 지가 한 게 뭐가 있어. 나와보니까 한국이지. 안 죽는다고. 말라위에 있는데 태어나보니까 말라위야. 걔는 살 가능성이 적어. 솔직히 하는 분이 이러시냐. 너무 억울할 거 억울하지 않냐.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거두어가시고 누구는 살려주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잖아. 그렇잖아. 그쵸. 그러니까 답을 그렇게 찾는다고. 그러니까 합리화할 수도 있어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 그런데 내가 찾은 걸 한번 들어볼래? 이유를? 예. 내가 30년 가까이 앓는 당뇨병자거든. 당뇨병은 피 속에 당분이 많으니까 끈끈하다고 피가 그렇죠? 안 흘러요. 그래서 심장에서 먼 발끝이나 아주 혈관이 작은 시신경 이런 데는 막히면 괴사한다고. 네. 그래서 합병증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피가 잘 안 흐르니까 당을 떨구는 약도 주지만 반드시 아스피린을 줘요. 조그맣게. 그러면 피를 묽게 해. 그러니까 흘러야 되잖아. 봐, 흐름이 생명이라고. 물도 흘러야 깨끗하지. 고였으면 썩지. 공기도 자꾸 흘러. 그래서 태풍이 붙는 거예요, 섭리가. 그런데 물도 흘러야 되고 공기도 흘러야 되는데 돈도 흘러야 돼. 근데 돈이 자꾸 안 흘러. 필요 없이 많은데 거기로 가서 그냥 썩는 거야. 그렇게 되면 말라이는 죽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게 흐름이 생명이더라고. 흐름에는 원칙이 있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강한 데서 약한 데로지 편편하면 안 흘러. 그래서 이 불평등이 있나 그렇게 생각했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 낮은 데서 높은 데로는 안 흘러. 이게 내가 하나님이 설계하신 생명의 원칙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 이게 바뀌어. 흐르긴 흐르는데 반대로 흘러. 약한 데서 강한 데로, 가난한 데서 부한 데로. 역으로 흘러. 그거는 죽음의 흐름이야. 근데 성경은 언제나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는 약자도 강자도 없는 나라가 아니야. 흔히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아는데 구약의 이사야 11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표현한 게 있어.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뒹굴고. 어린 양이 어떻게 사자랑 뒹굴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 아니 얘들은 거기서 공과 국인데 빨 빠지다냐.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 세상이 있단 말이야. 정말 예수를 진짜로 잘 믿으면 이게 세상 가치관이 확 바뀐 거야.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는 부자들이 야, 니꺼 내꺼가 어딨냐. 야, 같이 먹자. 같이 살자.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아지나 내가 생각했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라고. 아, 그래서 불평등한 게 있겠구나.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죽으라고 가서 말라위 그 섬기는 거지. 어떻게 하든지 살길 열어주려고.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엔 그게 있거든.